필라테스 링을 가지고 운동을 해볼게요. 이게 열리래요. 허벅지 안쪽 근육과 이게 뭔가 했네. 마이크 안 취했어요. 무릎보다 살짝 위에 껴주세요. 자, 무릎 바로 아래 발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더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역이 되죠. 역행이 되죠. 바깥에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골반을 조이게 돼요. 골반이 조이면 안 돼요. 골반은 항상 나비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발이 쳐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플렉스로 내 몸 쪽으로 발가락까지. 자, 이 상태.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때 부분이 이렇게 허리가 굽혀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잘 찍히나요, 허리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근데 허리가 펴진다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허리는 여기서 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아래에서 민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하늘 위로 올려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만 바닥을 도움을 받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배꼽을 척추랑 가깝게 당겨주세요. 호흡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호흡법이 제일 중요한데.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살짝만 들어볼게요. 자, 이때 복근이 되겠죠? 복근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어깨가 긴장되지 않게 어깨에 힘은 딱 빼고 어깨랑 귀랑 항상 멀게.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추를 길게 해주세요. 자, 이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뱉으면서 쫄게요. 자, 내뱉으면서 가슴을 하늘로 업, 체스트 업, 친 다운. 허벅지로만 안에 근육으로만 링을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뭘 많이 주문하네요. 짱이 날라 그러네요. 근데 이때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건 마치 약수터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 자기가 자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호흡도 얇은 빨대로 길게 내뱉고 길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운동을 해야 속 근육이 생겨요. 깊게 우리가 원하는 그 단단한 근육. 잠깐 쉬어야 돼.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사람이 뭔가 힘들고 아프면 안 해야 돼요. 술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자, 다시 필라테스 링을 끼고 호흡을 하고 링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근을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들렸다 할지라도 이게 다시 웅크러질 거니까 처음에는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살짝만 무릎에 완전히 진을 누르지 말고 살짝만 배에다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뱉는 호흡에 배를 안으로 넣으면서 가슴 업, 턱 당기고 이걸 조여줄 거예요. 해볼게요. 최대한 끝까지. 아, 떨려. 절대 허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허리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땀나. 아. 자, 두 번째 단계는 높여서 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케겔 운동까지. 케겔 운동 아시죠? 들어서 인헬, 엑셀, 인헬, 엑셀, 엑셀. 자, 마지막으로 복근. 전 3회만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20회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원래 안 해요. 귀찮아서요. 그렇지만 하는 게 살기 위해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회를 엉망으로 하는 거랑 제가 똑바로 4회 하는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번을 하느냐 그냥 막 누르면서 100회를 하느냐는 틀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못 쓰는 사람들이 모든 헬스 기구를 돌면서 하면 팔만 커져요. 그 이유가 자기 몸을 어디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육을. 그러니까 벤치를 해도 팔만 커지고 가슴을 키우는데도 팔만 커지고 푸시업을 해도 팔만 커지고 다 전신 운동인데 팔만 커져요. 그 이유가 자기가 어디를 운동하는지 모르고 바른 자세가 아니고 호흡법을 모르기 때문에 팔만 커져요. 뽀빠이는 팔만 커졌어요. 뽀빠이가 시금치 먹었을 때 뽀빠이가 운동을 잘못 배웠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해보실래요? 아니요. 아, 힘들어 죽겠네.